FX에서 알수 있는 정보는 X로 묶이는 정도. 그래서 0 지나겠군 정도. 그 다음에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근데 알파에서 미분 가능하려 그러면 함수값하고 미분값 두 개만 같으면 되잖아. 경계에서 자체로는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얘들은 미분 가능일 테니까 알파만 조사를 해보자고. 그럼 기본적으로 함수값 비교해볼까? 함수값은 알파, 왼쪽 여기 알파 대입하면 f의 2알파 마이너스의 알파는 f의 0에 더하기 알파다. 여기는 대입을 해서 찾아봐야 되겠네. 얘는 0일 테고. F2알파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2알파 4알파 제곱 얘 넘기면 2알파 약분하면 1 되고 그러면 일단은 4알파 제곱 이 정도. 미분 얘 미분하면 뭐가 될까? 알파 없어지지. 미분하고 대입하면 여기다 적어볼게. G'은 오른쪽 미분하면 F'의 X-의 알파 그 다음에 F'의 X 더하기 알파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면 F'0이랑 자, 그러면 여기 F'X가 여기서 바로 하면 되겠네. 3X 제곱. 자, 그럼 여기 0 대입하면 얘는 K죠. 그 다음 저기다 2알파 대입하면 12알파 제곱. 그럼 K 없어지고 알파는 0이나 2. 근데 0 아닌 실수 알파 있으니까 알파는 2. 알파 2 대입하면 K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얘가 9가 된다라는 말은 fx가 완전히 정리가 되죠. 그럼 fx는 x의 x-3의 제곱의 형태. 이거 그림을 그려서 지금 알파가 2라는 말은 2,1을 땡겼죠. 2,1을 땡겼다. 자, 그러면 얘는 2,1을 땡기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땡긴 거지. 그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그러니까 X만 보면 얘는 오른쪽 두칸 가고 얘는 왼쪽 두칸 갔으니까 합치면 원래 있던 데서 4만큼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fx를 왼쪽 오른쪽에서 정확하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x의 x-3의 제곱. 얘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f0은 0인 거고, f의 1은 4, f의 2는 f3은 F4는 0, 4, 2, 0, 4. 좀 규칙적인 느낌이 들죠. 그럼 fx만 0에서 4까지 만약에 그려보면 0에서 출발해서 1이 되는 지점에 4까지 올라갔다가 2가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대칭으로 내려오다가 3이 될때 다시 접했다가 4가 될때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런 fx 그림인 거지. fx는 일단 이렇게 생겼군. 그럼 이거 가지고 gx를 그려보자는 소리잖아. gx 그림은 이게 지금 2거든.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2보다 오른쪽은 이 그림을 어떻게 하세요? 땡기라. 그러면
이제 이 fx 가지고 gx를 한번 그려봅시다. 땡기고 땡기니까 그래프가. 자, 얘를 땡기면 원래 2,2에서 뭔가 기하함수칙한 느낌을 가지던 게 4,4에서 이 그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6이 되는 것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2를 기준으로 오른쪽 그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생겼던 친구를 둘둘 땡기니까 이 점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 되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까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원점 지나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얘가 GX가 되는 거죠. 됐죠? 근데 0에서 4까지 물어봤으니까 딴 거는 별로 필요 없고 그냥 요 그림 내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겠죠? 얘가 4,4고 그 다음에 여기는 6,6이고 그러면 이 GX라는 그래프랑 X 빼기 GX, Y는 X는 여기서부터 쭉 이런 그래프. 자, X에서 GX 빼고 절대값이니까 그냥 면적으로 보겠습니다. 0에서 2까지 이 면적이랑 여기서부터까지 이 면적이랑 이거 두 개가 답인 거잖아. 근데 얘는 생각해보면 얘는 얘랑 같잖아. 그 말인즉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얘랑 같은 그림인 거죠. 그러면 식을 좀 단순화시킬 거면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한 다음에 두배 해주면 답이겠죠. 자, f(x)식은 얘가 되고 x 뺄 거면 전개식을 하는 게 낫겠네. 자, 그러면 요거 봅시다. fx에서 x를 빼서 fx에서 x를 빼면 자, x3승 자, 여기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의 6x의 제곱 더하기 9x에서 x를 빼면 더하기 8x 얘를 0부터 2까지 적분한 다음에 최종 답은 두 배를 해주자. 적분하면 되지. 4분의 1의 x에 4. 3 내려가면 2x3. 4x제곱에다가 0에서 2. 16, 얘는 4. 그래서 이 넓이가 4다. 여기도 4겠네. 그래서 답은 8이겠구나.